이렇게 좀 당겨서 앉아주시죠.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발그루프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화하고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100년 전에 1919년에 발그루프 교육이 시작을 했는데 딱 그 해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분기점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있었고 아주 역사적인 선언인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됐던 해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별개로 보이는 두 개의 사건, 서양에서 어떤 자유로운 인간을 향한 교육이 선언된 발그루프 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이 사건하고 또 그 보기에는 전혀 다르게 집단적으로 정치적 독립운동처럼 보이는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서양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실제로는 그 어떤 당대의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두 개의 양상이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밑에 깔려있는 어떤 지향하는 바 가치와 정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렇다는 것을 100년 뒤에 우리가 재조명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뭐 천년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자면 너무 큰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절반 정도를 나눠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문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동양으로 치면 그야말로 총구석에 불과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한 17세기까지도 동방계 문맥을 썼던 내용 안에 보면 북경과 로마를 비교하면서 북경의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의 생산력이 당시 로마의 거의 100배에 이른다는 정도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던 이유 자체가 유럽은 땅이 척박하고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원거리 무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 동양이 헤겔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체왕국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던 이유는 이 대륙 안에서 자기왕국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해결이 얘기했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주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자기 정체로 힘이 빠져버리고 오히려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측은 그 힘을 키워서 역전되는 이런 역사적인 현상이 지난 한 밀레니엄 안에 일어난 동서양의 어떤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양이 세계를 주도하고 또 한 번은 서양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개의 문명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하는 지난한 과정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도 지난 100년 동안 뭐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겪어 왔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고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국경이나 인종이나 이런 과거에 너무나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던 이런 경계의식들, 경계구별의식들이 무의미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세계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동서양에 그동안에 서로 차별화하려고 하고 서로 우열을 가리려고 했던 것들이 통합되고 좀 더 높은 가치로 상승,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전 세계 식자들이 이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문물이 대개 그렇듯이 발그루프 교육도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독일에서 시작된 유럽에서 시작된 인재학에 바탕한 교육운동을 우리가 수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모방이 불가피했고
모방이 불가피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실은 그 모방과 권위에 의지하는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한테 지금 떠오르는 과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과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교육은 더더욱 정체성, 주체성, 현지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교육인 거죠. 국어 수업을 하는데 독일어 수업을 할 수가 없고 농사를 가르치는데 자연환경이 다른 독일어 농법을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역사와 문화와 자연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신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체적으로 재해석되고 현지화돼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계 영역에서는 그 자기 정체성을 찾고 현지화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자기 내적인 재해석을 해내는 힘이 그동안은 뭐 저는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좀 한계, 그동안 한계라고 느껴왔던 것을 지금 이 100주년이라고 하는 좀 기념비적인 시점에서는 당장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이걸 마땅히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점에서 100년 전 3.1운동과 오늘 그 발도르프 교육의 출발점이 어떤 동일 시대 정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재조명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두 개의 정신을 좀 통합해내고 그러므로도 발도르프 안에서도 역시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의 인지학적인 어떤 정신적 바탕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학 운동, 전 세계 발도르프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인지학의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지학이 비록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이 속으로 말할 것도 없고 동양으로 선한 영향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쳐왔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 모든 어떤 작용은 상호작용이 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진화가 일어나는 거지 일방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이건 또 다른 문화제국주의가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의미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하고 3.1운동의 정신적인 가치적인 통일성을 조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재의 과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어서 이 강연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순서를 먼저는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특히 발도르프 교육에서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은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형성하고 싶은가? 이게 한마디로 발도르프 교육의 이념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이념에 해당하는 근데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전 세계 발도르프가 공유하고 있는 키워드가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지역 이름 뒤에다가 자유 발도르프 학교 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과천 자유 발도르프 학교, 양평 자유 발도르프 학교 이런 식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발도르프 교육의 이념이 자유로운 인간을 형성하겠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자유라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자유로운 인간의 구체적인 삶 이게 아주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관행적인 의미의 자유로운 인간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발도르프 교육의 성격을 밝히는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는가, 왜 그런 개인의 상이 오늘날 정립되어야 하는가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3.1운동이 그런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지향이 구체적으로 그 선언문 속에 이미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서론문을 좀 보면서 확인하는 데까지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알도르프에서 얘기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정교하게 정의되는 아주 특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아주 일반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꿈과 이상을 쫓아서 혹은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리고 지금 근대사회는 어디 가나 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니까 그냥 시민권을 가지고 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뭐 요런 식의 인간상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적 의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신적 의미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적 의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출사표에 해당하는 대표작인데 이 책에서 명확하게 그 상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을 좀 되짚어서 보자면 자유의 철학의 1장에서 슈타이너가 그때 당시는 1894년도였으니까 19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들 인간이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로운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런 가정법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민주공화국에서 살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불가침의 재산권, 소유권 이런 걸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정신적 의미에서 자유로운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보자. 만약에 내가 어떤 주술이나 미신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광신도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 있어서 나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유롭냐 하는 거죠. 당연히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인간이 많은 선택행위를 하는데 이 선택행위를 하는 데는 반드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심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성적 판단은 포장일 뿐이고 안에는 자기의 감정과 욕망이 움직이고 있고 그 감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체질이나 생리와 연관이 돼 있고 자기의 생리나 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주변 환경과 부모의 유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부모의 유전자도 종교적으로 보자면 더 깊은 알 수 없는 카르마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층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행위 동기도 모른 채 못 모르고 행위를 했다면 그 행동은 자유로운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착각을 할 뿐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원인적 힘에 휘둘린 거라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인간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 동기에 대해서 무자각인 상태의 인간, 자기가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인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 파생효과도 모르고 살면서 그때그때의 어떤 단말마적인 어떤 감정적 판단이 지배하는 인간, 그 혹은 어떤 이권적 욕망이 지배하는 인간, 이 인간을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로워지려면 그 조건은 자기의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의식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인간만이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에 대한 깊은 이해, 내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고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 1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알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알아야 되고, 조선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걸 만들어낸 자연환경도 알아야 되고, 그 자연환경을 만들어낸 심지어는 우주의 기운까지 알아야 되는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도저히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싶은 거에 대해서 슈타인은 아주 호기롭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인간의 본성 안에는 신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적인 힘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에는 나중에 슈타인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식의 한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무한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알아낼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이 세계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원리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심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일정한 원리적인 질서를 가지고 가장 미시적인 것에서 가장 거시적인 것까지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실재와 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번잡한 어떤 정보와 데이터들을 낱낱이 무한히 막 쫓아가가지고 세부 항목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에 어떤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인 실재와 원리를 이해한다면 인식에는 한계가 없다. 인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이 세계는 어떤 보편 원리에 입각한 이론적 질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면의 신성한 어떤 힘을 가지고 세계의 보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이해에 도달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그 자유의 철학 앞부분에서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마 하면서 펼쳐낸 책이 자유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지학 공부가 스타트되기 힘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발전국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 심지어는 리더 그룹들이 읽지 마라라고까지 요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글의 블로그를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는 거는, 인제 공부하는데, 이제 실용적인 걸 먼저 해야지, 자유 철학 같은 걸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추천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뒤로 빼고 보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이 문제의식이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에 해당하는 문제의식을 너무나 형형화 시켜놓고, 어떤 운동이 시작됐다.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 모두의 실은 현실이고 민낯인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강연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지만 힘들더라도 또박또박 하나하나 메꿔 나가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슈타인은 인간에게 신성이 있고 세계에는 보편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인간이 보편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를 펴니다.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는 증거를 슈타인은 재밌게도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사실에서 찾습니다.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본능적인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알고 보면 신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호기심의 본질은 서로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된 질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 흩어져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해내려고 하는 힘 이게 바로 이 자연과 우주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창조적 힘으로서의 신성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인간한테 나타날 때는 호기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령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옵니다. 먹구름은 기체고 비는 액체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어린애라면
먹구름이 끼는 현상하고 비가 떨어질 때 그 빗물이 내 몸에 닿는 촉감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 수증기가 증발해서 먹구름이 되고 찬기운을 만나가지고 액체가 돼서 떨어지는 것이 비다. 저 구름하고 이 비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다란 수만고리 속에서 차례대로 서로 형태 변환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네. 이걸 알아내는 게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것 같은 경험들에 어떤 내적 연관 질서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 요게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의욕,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신성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지학에서는 기성종교적인 개념으로서 영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차원의 합리성으로서는 그런 힘들이 있다,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라고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몇 번, 인간은 몇 번 누구든지 윤회를 거쳐왔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걸 우리가 사실로 일단 하나의 전제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든지 다 연계해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있을 때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도 끊어진 것 없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전체를 이루고 돌아가는 즉 통합적인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연계해 있을 때 벌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진리에 가까웠을 때에는 태어날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연계해서 금방 이 세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세계의 경험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연계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영아들은 연계해서 금방 나온 아이들은 그 연계의 인식, 연계의 이미지가 훨씬 강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연계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이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만 이건 자유철학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10개월 동안에도 이 아이는 모든 감각기관과 나중에 세상으로 나와서 키워나갈 기본적인 어떤 신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다만 대상이 없어서 인식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경험했던 것, 모든 생명체의 운동 과정은 초기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세팅이 됐는가에 따라가지고 이 운동 과정들이 그 초기 조건을 반영하면서 전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초기 조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인간의 초기 조건은 태아였을 때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태아였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영원한 시간, 무한한 공간이었거든요. 맞죠?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느끼려면 해와 달의 변화를 느껴야 되지만 해달 변화가 뱃속에는 없어요. 무한한 공간을 느끼려면 상대적인 어떤 객체들을 봐야 되지만 그런 것이 뱃속에는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우리는 영혼과 무한이라고 하는 경험을 엄마 뱃속에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초기 조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영혼과 무한을 경험했는데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감각으로 인해서 세계를 전부 분리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빛은 빛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촉감은 촉감대로 인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꽃이 한 송이 있으면 이 꽃이 내뿜는 향기도 있고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있고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도 있고 꽃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텐데 실제는 하나지만 우리의 감각은 그거를 다양하게 쪼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냄새는 냄새대로, 빛깔은 빛깔대로, 형태는 형태대로 쪼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실제 꽃은 실제는 하나인데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여러 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감각이 우리를 세계를 분리해서 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이렇게 세계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해놓은 어떤 타고난 감각의 조건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세계 실상에 대해서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는 이 인식을 부원하는 것이 사고의 힘이다. 사고는 우리가 흩어져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재통합해서 다시 우리 의식 속에서 재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감각이 세계를 분리시키고 사고가 세계를 다시 통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통합하려고 하는 사고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보편 원리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억, 우리는 이전에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세상을 봤단 말이죠. 그 완전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기억, 그 기억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일된 상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주관적 희망이 아니고 내가 영적 세계에 있을 때 봤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각의 세계에 나왔을 때 이게 달리 보이는 것일 뿐, 이것이 달리 보이는 것일 뿐, 실제는 이것은 영원한 순환 속에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닫는 자들이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깨닫는 자들이에요. 단지 문제는 누구나 그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두가 진리를 알고 태어났으면서 모두가 내가 진리를 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거든요. 이제 모른다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래 알았던 걸 다시 알아가는 과정으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생각해보면 일장춘몽이 문학적 비유가 아니다. 실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략 이런 논리로 슈타인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 과정,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추적합니다. 인식 과정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구성요소, 그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인간이 변화해 나가는가를 추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의 발달사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수준에서 인간이 아까 말했던 그 진리에 대한 눈이 트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고, 바로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입구에 서 있는 인간, 그 입구에 선 인간을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입구에 서기 전까지의 개인은 착각과 망상의 존재인 거죠. 사실 슈타인한테 있어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적 성숙이 없으면 정신적 자유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왜 발도록 교육을 하는가? 우리가 받아왔던 공교육을 통해서는 그러한 내적 성숙, 정신적 성숙에 이를 방법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른 어떤 잠재적인 예비를 해줘야 인간이 자기의 일상을 통해서 그런 의식 성숙에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발도르프 교육을 받은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 공교육의 인간상과 똑같은 자극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하나의 그 사회운동으로서의 독자적인 가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신선하고 또 모든 인간이 마땅히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고 있고 차별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그 인지학적인 인간상 그 개념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각이 가져다주는 망상을 뚫고 세계를 재통합해서 자기의 의식이 모든 모방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주체, 이 주체를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지 그 이하의 주체들을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 이 점은 결코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엘리트주의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지학이 기초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몰이에에서 비롯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트니 아니니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어떤 세간의 경쟁 우열을 따질 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간과 우주를 잇는 보편 실제, 보편 논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각지각이 가져다 주는 불필요한 차별 경계선들을 다 벗어나버리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슨 비교 경쟁 우열, 이런 코드,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경쟁 질서 속에서의 우열 관계로 놓고 엘리트주의다 아니다라고 논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식으로 제가 지금 결론을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그 전개되는 논리를 뒤따라가는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평소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세간에 퍼져 있는 번역어들 중에서 좀 틀린 번역어는 비하고, 제가 최적의 번역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차선책의 번역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걸로 그냥 통일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을 삼원적으로 바라봅니다. 삼원적으로 바라보는데, 과거에는 인간을 심신이원, 발도르프 인지학 이전에는 모든 서양 철학은 인간을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인간을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발도르프는 그렇게 이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삼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삼원으로 이해한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몸도 있고 마음에 해당하는 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인간에게 아까 제가 신성을 타고났다고 얘기할 때 그 신성의 그릇으로서의 영성 또 인간은 날 때부터 타고났다라고 발송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삼원적인 것도 그럼 왜 삼원적인데? 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 밝혀야 되는 거죠. 이걸 밝히는 거는 우주 진화 발달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걸 가지고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의 어떤 원형적인 씨앗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씨앗이 자기를 실현하면서 전개가 되고 분산이 되고 그랬다가 다시 씨앗 상태로 되돌아오고 다시 분산이 되고 되돌아오고 분산이 되고 되돌아오고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이것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일단 인지학의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런 원칙을 양극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응축하고 분산은 반대말이잖아요. 이 두 개의 상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기 전에 슈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가 세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괴테, 한 명은 칸트, 한 명은 니체입니다. 이 셋이 슈타이너에게 준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괴테는 슈타이너에게 세계관의 큰 그림을 보여줬고 칸트는 슈타이너한테 감각과 감성과 개념과 이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세부 논리를 많은 자극을 슈타이너에게 줬어요. 그리고 니체는 칸트 같은 사람들조차도 서구적인 이원론, 심신 이원론 같은 데서 못 빠져나왔던 사람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뚫고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은 현대 철학자 중에서 니체였는데 이 니체가 제시했던 초인이라고 하는 인간상 속에서 영적 인간의 원형을 슈타이너가 이렇게 모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이 세 거두의 사상이 슈타이너한테 조화롭게 잘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괴테의 영향이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죽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설계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괴테 아눔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괴테 아눔이 세계 인지학 운동의 총 본부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괴테의 영향이 컸다는 걸 슈타이너가 인정하는 거죠. 그럼 괴테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 괴테가 준 세계관의 기본적인 상은 뭐였습니까? 하면 괴테는 색채론이라고 하는 책과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세계관을 쫙 한편으로는 문학적으로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펼쳐보였어요. 펼쳐보이면서 나의 세계관은 이거다 하고 세 가지 명제로 정리를 해냅니다. 그 세 가지 명제가 양극성, 상승, 총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계는 아무리 미세한 원자든 아무리 거대한 우주든 이런 원리를 공유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게 괴테의 가장 어떤 거시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도 양극의 개념이 있잖아요. 음양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단지 양극이 아니고 양극성은 반드시 대칭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양극 대칭. 양극성은 이 말 속에 이미 대칭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밑에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종합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종합이 있는 곳에서는 운동이 있고 종합이 거듭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진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진화를 위해서 상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종합 진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순환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환 운동. 따지고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운동은 근본적으로 다 순환 운동이에요. 원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에 모든 행성들이 다 동그랗고 그 동그란 행성들이 네모나크나 세모난 행성 하나도 없고 막 사각으로 막 움직이는 이런 행성 없다는 거죠. 전부 다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원운동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운동이 일으키는 모든 에너지의 파장 어떤 흐름 이것들이 전부 순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만물을 꿰뚫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괴테는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그럼 좋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내가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해 볼게 하고 썼던 책이 색채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색깔을 구별해서 보는 이거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이 빨파노라고 하는 이 많은 색깔들이 실제로는 단순한 흑백에서 나오는 거다. 흑백이 양극성이라는 거예요. 양극대칭성. 그 양극대칭성 사이에 얘네들이 흑의 정도가 얼마나 되나 백의 정도가 얼마나 되나 얘네들이 어떤 비율로 섞이냐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녹색, 적색 이런 것들이 나온다. 예, 흑백, 녹살색이 나온다 라고 얘기해요. 제일 기초적인 색은 네 가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 네 가지가 다시 총체적인 어떤 응축 분산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빨간 계열, 파란 계열들이 막 튀어나온다. 색채원들이 튀어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극대칭 축을 기본으로 기본색들이 나오면서 어떤 응축 분산을 거듭하면서 색채원을 만들어내고 네, 그것들이 계속 순환을 한다 라는 것을 색채원 속에서 보여줍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경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게테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였지만 색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감각 경험들도 이하 동문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하 동문, 소리에 대한 경험도 촉감에 대한 경험도 촉감이라고 하는 게 열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차갑고 뜨거운 거 색이 밝고 어두운 거에 대한 경험이라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우리 존재가 견뎌낼 수 있는 진동의 상하한선에 대한 경험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인간의 모든 감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마련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되는 거라는 거를 색채론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하나의 괴테가 보여줬던 세계의 보편 원리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세계의 보편 원리라는 것은 이 원리로 인해서 세계가 여기에다 극복이 아무리 다양해 보여도 이 원리가 다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 세계의 근원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의 어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원리. 이 세 가지도 우리가 말로 해서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마치 조그만 씨앗이 꽃이 폈다가 씨앗으로 돌아갔다 꽃이 폈다 씨앗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 같은 그 안에서는 하나도 단절이 되지 않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세 측면에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만물이 공유하고 있고 동서고금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기적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 2장에서 나의 철학은 유기적 일원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고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기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예, 피도 있고 세포 단위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얘들 각각을 보면 다른 물질인 것 같지만 얘들이 전부 때려 뭉쳐가지고 또 하나의 거대 유기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따로따로 보면 각자 떨어져서 별 상관없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주적 섭리 속에서 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본 관점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유기적 일원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신경과 세포가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대 유기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도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 유기체의 일부, 이 지구 역시도 태양계라고 하는 거대 유기체의 일부, 이 태양계 역시도 은하계라고 하는 거대 유기체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서로가 끊어지지 않는 연결망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묘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관점, 세계는 거대한 생명체고 그 생명의 원리는 보편적인 것이 있고 그 보편 원리가 큰데 작은데 다 관통을 하고 있고 그 관통하고 있는 어떤 기본 패턴은 궁극적으로 보면 대단히 간단 명료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실제 운동에 기초하고 있다. 라는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이 슈타이너의 고유한 것일까요? 아니면 동서고금의 많은 문명들에 있었던 것일까요? 있었어요. 많은 문명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나 없었나?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세계관이 오히려 아주 주류적이었어요. 이런 세계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심층적이고 광대하고 정교하고 역사도 길고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음양오행 혹은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양오행과 주역 그 자체가 세계관이에요. 이 음양오행과 주역이라고 하는 세계를 보는 관점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 체계를 유교라고도 하지만 유교보다는 성리학이 이 성격을 훨씬 강화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공자 명자의 유교하고 송대 말기에 나타나서 주자에다 집대성을 했던 성리학하고의 차이는 송대 말기의 성리학의 발생은 불교나 도교가 가지고 있던 그 전까지는 유교가 잘 설명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어요. 유불선이 동양 세계에서 각축을 해왔지만 유교는 아무래도 문물 제도를 운영하는 사회적인 어떤 원리로 많이 이용이 되어왔고 반면에 도교는 양생술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는 생사윤회 논리를 중심으로 어떤 그 죽음과 삶의 태도 문제를 다루는 종교적인 성격이 훨씬 강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주로 다루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도교에 비해서 과학적인 영향이 좀 약했고 불교에 비해서 종교적인 영향이 좀 약했던 유교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통일적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음양오행과 주역의 논리를 대폭 강화했던 것이 성리학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기이론론 동양에서 최대의 유기이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바로 위에 왕조였던 조선왕조가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성리학. 이게 동양 문명이 만들어낸 최대의 유기이론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것이 유기이론론이라면 그 파악된 실제 내용은 그것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이 내용이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자연과 동일한 우주를 대상으로 사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 보편 원리가 다를 수가 없죠. 다른 해가 뜨는 데가 아니잖아. 동양하고 서양이. 두 개의 해가 뜨는데 서양에는 두 개 뜨고 동양은 한 개 뜨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양에, 서양에는 뭐 공전 주기가 560일, 서양은 360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이 지구 위에 일원으로서. 예, 우리는 360일 또 해준 운동을 하면서 공전과 자전을 똑같이 극대으면서 똑같이 사계절을 겪으면서 똑같이 어떤 그 12달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지 그 조건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않은 자연과 우주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인간이 어떤 보편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 원리의 내용이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원리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독일인은 독일어로 표현하고 한국인은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 제가 번역어 논쟁이 자꾸 좀 번잡한 논의거리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여러 번 했다는 걸 알고 계신데 제일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원리의 실제 내용에 집중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 표현을 이 표현으로 사전적으로 정확히 옮겼냐 못 옮겼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차적인 거다 라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부차적이고 내용이 우선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하고 논쟁을 하는 척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원전의 사전적 의미를 앞세워서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지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시작했으니까 일본어나 영어 중역을 해서도 안 되고 독일어에 대한 아주 충실한 텍스트 충실도에 따라서 번역의 질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슈타이너가 이미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딱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독일인이 그리스의 기하학을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기하학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어만 잘하는 독일인이 번역하는 거하고 그리스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미 기하학을 아는 사람이 번역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올바른 번역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냥 뻔한 거죠. 이미 기하학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미 기하학을 어떻게 아냐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보편 실제 보편 원리가 있다면 어디서든 발견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게 23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발견이 됐죠. 3000년 전에 동양에서는 구고연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삼각형의 정리 같은 게 없으면 애초에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예,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해시대 이전까지는 동양이 오히려 세계문명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서조차도. 그러니 어떻게 동양에서 삼각형의 정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단지 여기에서는 이름이 다른 거지. 그쪽에는 사람 이름 따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측정 도구를 따서 구고연의 정리라고 한 거고 그 명칭이 다른 걸 가지고 내용이 같은 게 주목하지 않고 명칭이 다른 걸 가지고 말싸움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관계라고 불교에서 자주 비유되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실제를 봐야 되는데 달 가르치는 손가락이 까맣네 하얗네 하고 논쟁한다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이 논의들은 당장은 좀 번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인류가 이런 식의 논의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류의 어떤 그 원칙적인 태도도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좀 전에 얘기했던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그 태도가 인류가 합의한 태도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 이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인간 존재도 그러면 이 유기이론론이 관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통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양극성인 거죠. 그죠? 요 두 개가 양극성이고 이 양극성들이 순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극성이 전부 종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늘 주고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지대는 이 양극성이 동양으로 치자면 음과 양 같은 건데 양적인 힘, 음적인 힘 같은 건데 그 두 개의 힘은 서로 대칭적인 힘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립적인 힘이 만들어내는 중간지대가 있겠죠. 그 중간지대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3원의 논리가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천지 3대사상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걸 부모로 삼아서 그 상호작용으로 그 사이에 모든 만물들의 생명이 나타났다. 동일한 원리잖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에서 그 상호작용으로 어떤 작용이 나타났다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철학과 인지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지금까지 철학은 오로지 요것만 다뤘다는 겁니다. 근현대의 모든 철학은 오로지 요것만 다뤘다. 아래위로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현대 철학이 있었지만 근현대 철학 중에서도 가장 지금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칸트인데 제도권 철학은 칸트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지금까지 고수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칸트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잘라냈냐면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대상의 실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자, 외부 세계가 있고 외부 대상이죠. 우리 내부가 있는데 내부는 이 대상을 의식하는 주체죠. 주체. 네, 주체나 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체가 있는데 플라톤 이후 모든 서양 철학자들은 진리의 기준을 내가 얘를 잘 이해했나 얘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잘 이해했나를 가지고 진리의 기준을 삼았어요. 한마디로 진리의 기준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했나 하는 거가 진리의 기준이다라는 게 서양의 2000년 동안 철학사의 입장이었었는데 칸트는 혁명적으로 이거를 뒤집어 버렸던 거거든요. 이걸 뒤집었습니다. 칸트는 우리는 바깥은 알 길이 없고 왜 알 길이 없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방식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조건을 떠나서 대상을 바라볼 능력이 없는데 바로 그 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정확히 만나 안 만나는 그거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조건은 감각이죠. 감각. 감각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틀, 인식 틀 이거 자체가 또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배운 게 아니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이게 먼저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팔다리에 손가락 발가락 다섯 개씩 달고 나오는 것처럼 달고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고 나왔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수용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칸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감성이 있다. 이 감성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한테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감성을 가지게 되고 감성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번역으로는 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크게 봐서 이거를 표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내 맛대로 인식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사고 자체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딱 틀지워진 어떤 그 방식 안에서 사고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칸트는 판단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치 감각이 그러하듯이 감각이 우리는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체온보다 좀 높으면 또 따뜻하다고 느끼고 낮으면 차갑다고 느끼는 건 타고난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을 하는 방식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판단 범주라고 합니다. 판단 범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다 칸트 철학 공부하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일일이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 이 판단 범주가 질적인 거, 양적인 거, 관계적인 거, 자기 자체의 양상과 관련된 거,
이런 네 가지 차원이 있고, 이 네 가지 차원 안에서 우리 생각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벗어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는 그 근본적인 자극의 소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 세계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받아들인 내적 인상을 사고를 통해서 재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과정에서 둘 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기도 전에 타고난 틀의 영향을 우선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먼저 받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과연 얘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했는가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에 충실하게 인식했는가,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야. 네.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합적인 완결적인 논리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 그거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 그걸 두고 칸트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요. 진리의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이거는 못 따본다,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부, 주체의 내부. 주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알 수가 있지 바깥은 모른다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몸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있어서는 객체잖아, 사물이잖아. 네, 사물은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요거를 물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물 자체는 알 수 없음, 알매 영역이 아닌 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매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물 자체가 알매 영역이 아니듯이 뭔가 영원하고 신적이고, 예, 이런 거 또 있을 거는 같은데, 있을 거라고 인간 이성이 자꾸 생각해낸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영원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조건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영은 무한에 해당하는 그 어떤 세계. 자, 물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으면서 대상이 없다고 말하면 망상이죠, 이거는. 대상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대상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걔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게 칸트가 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은 무한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종교가 생겨나고 한다는 것은 그 세계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 자체를 알 수 없던 그 세계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감각하고 판단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나중에는 결국 개념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거든요. 개념을 통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아는 게 인간의 안내 방식인데, 이 개념과 논리를 통해 가지고 아는, 개념을 파악하는 이 능력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인간 오성. 그러니까 인간은 요 감성, 오성,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칸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순수이성이라고 해요. 요 두 개를 합해서 순수이성이라고 해요. 그럼 순수이성이라고 하면 불순한 이성도 있다는 거잖아. 얘는 순수한 이성이라고 했으니까. 불순한 이성이 뭐냐? 인간이 발달을 할 때 처음에는 감각지각으로부터 발달을 하기 때문에 감성이 먼저 생기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성이 생긴 것들을 머릿속에서 개념과 어떤 범주화를 통해가지고 요리조리 이어붙여가지고 논리적인 틀을 만들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칸트는 지금 그거 하는 게 오성이 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 두 개를 합해서 순수 이성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 밖에 있는 뭔가는, 뭔가가 있고 그 뭔가는 바로 불순 이성입니다. 그 불순 이성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성을 실제로 불순하다라고. 이 이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네들은 정확히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칼같이 정확하게 엄밀하게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불순물이 끼어들어가요. 어떤 불순물이 끼어들어가는가 하면 상상력, 이런 게 끼어들어가요. 그렇죠?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상상력이 끼어들어갑니다. 상상력이 끼어들어가지만 상상력이 그래서 나중에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상상력이 오성을 만나면 그게 바로 미다라고 얘기합니다.
랜덤이야. 근데 상상력이 이성을 만나면 그거는 네가 아니고 숭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미와 숭고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요 위에는 요 이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요 이성이 하는 역할은 칸트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얘들은 타고난 거예요. 계속 굴러갔다 그러잖아요. 타고났다. 이거를 칸트는, 제가 지금 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칸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칸트가 이렇게 펼쳐놨던 것을, 슈타이너는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뿐, 그 펼친 어떤 전개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와요. 그래서 슈타이너를 얘기하기 위해서 칸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선험적으로 타고난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경험도 있기 전에 타고난 거, 그걸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선험적이라고 하고, 그거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거든. 선험적 보편성이 있는 거죠. 선험적 보편성을 인간의 감성과 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험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마련이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마련이 되면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무엇이 나한테 더 바람직한 행동인가, 행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 선택, 이게 판단인 거죠. 근데 이 행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은 늘 가변적이잖아요. 역동적이고. 현실은 가변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걸 바탕으로 현실과 조응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 이거 조화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 예. 종합 판단을 해야 돼, 종합 판단. 이 종합 판단을 하는 데에서는 칼 같은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죠? 그 사회 문화의 영향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 이성이지만 요거는 실천 이성이라 그래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나누는 거죠. 감성 오성이 두 가지는 순수 이성이다. 얘들은 선언적 보편성이 있다. 근데 얘는 실천 이성이다.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종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판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 판단을 하는 건 이게 이성이 하는 역할이다. 종합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이성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칸트의 논리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제가 칸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며칠 전에 칸트가 그렇게 했거든요. 판단력 비판, 여기 칸트 삼서라고 그러잖아요. 판단력 비판. 이 논리를 보면, 요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런 걸 따진 거고, 요거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냐를 따진 거예요. 요거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 세계를 따지면서 칸트가, 우린 진리를 몰라. 결론적으로. 왜냐면 물 자체 알 수 없다. 요 위쪽을 초월계라고 합니다. 초월의 세계도 알 수 없다. 초월의 세계도 모르고 물 자체도 몰라. 나는 나를 알 뿐이야. 나는 나 자신을 알 뿐이지 나 바깥에 있는 일체는 알 방법이 없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게 되거든요. 진리를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참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닥치잖아요. 내가 지금 인식하고 판단한 게 진리라는 보증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진리를 몰라도 인간들은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선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도덕이잖아요. 어떤 것이 도덕적인가. 근데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관습이나 관행을 도덕이라고 하기가 쉬운데 칸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관습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보통 사회적인 의미에서 도덕이 되기 쉬우나 그런 식의 도덕은 경험적인 거지 선험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험적이 아니면 보편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없으면 장기 지속성, 영구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덕 가치로서 떨어진다는 가치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지속 가능한 도덕이 되냐면 그것은 선험적 보편성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언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했던 저런 감성과 판단 범주를 잘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낸, 사심없이 계산해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덕의 법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습이 도덕이라고 보지 말고, 오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도덕의 법칙, 이런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없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률을 인간이 찾아냈을 때, 도덕법칙, 이 도덕법칙을 찾아냈을 때, 이것은 선언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들이 다 합의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선언적 보편적 도덕률에 의해가지고, 선언 보편적 도덕률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걸 선언적 종합판단이라고 하고, 선언적 종합판단에 의해가지고, 종합판단에 의해가지고 도덕률이 나와. 그럼 이거 도덕률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게 살 수 있다. 도덕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이. 물리적 법칙은 못 찾아내지만 도덕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도덕 법칙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 인간의, 근데 칸트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엔 지금 와서 보기에는 좀 억지 논리가 많아요. 말을 전개하고 있을 때 보면 그런 거 없다 싶지만 현실에 딱 비추어 보면 안 맞아.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런 막 논리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현실과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칸트만 하더라도 아래 위로 나 몰라 나 몰라 하고 떼내버리니까 이것도 진짜로 이 아래쪽에 위쪽에 다 관심 없는 인간이 그 인간성이 괜찮을 리 있겠습니까? 그쵸? 이 아래쪽에 관심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생리나 생리적 욕망에 대해서도 무방비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무방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칸트가 나이 70 갖고 말년에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냇가 아낙네 궁둥이 두드려 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나중에 니체가 저질소는 시골 영감 이런 얘기를 해요. 칸트가 이제 늙음하게 순수 이성 비판으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는데 한 2, 30년 걸렸거든. 그러니까 늙음하게 사교계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칸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게 짜리몽땅하고 아니 왜 그렇게들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그런 유형 중에서는 제가 좀 나은 편이다. 그 짜리몽땅 유형 중에서는 제가 좀 우수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니체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되게 진짜 못난 이상들이에요. 이러니까 청혼을 못 받았어 칸트가. 그러니까 나중에 순수 이등 비판이 유명해지고 사교계에 나가지고 이제 청혼을 받게 됐어요. 아름다운 이제 마치 그 괴테가 60대 20대 아가씨하고 결혼했듯이 60대 칸트한테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여자가 딱 청혼을 했는데 스톱!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선언적 종합 판단을 한번 해볼게. 계산을 좀 해볼게. 잠깐만 시간을 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좋은 점, 나쁜 점, 이 대조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대조 리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조 리스트를 만들어보니까 수백 개 나온 거야. 근데 좋은 게 나쁜 거보다 7개가 많았대요.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기까지 걸린 시간 7년. 7년 동안 이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선언적 보편성에 입각해가지고 판단 범주를 다 동원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옳냐 그러냐 요걸 리스트 만들었는데 7년 걸려가지고 종합 판단을 딱 하고 자 이제 견적서 나왔습니다 하고 딱 내미는데 7년 걸려가지고 그 여자는 다른 귀족한테 이미 시집가고 없더라. 이게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고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깝깝합니까? 만약에 그런 인간이 현실에 있으면 그냥 좀 찌질이지 뭐. 어쩌다가 보니까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바로 그런 캐릭터 속에서 또 위대한 사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은
그게 결코 하나의 완성되고 균형 잡힌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주타르가 말하듯이 세 개 다 연결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한 개만 띡 봤으니까 얼마나 편향된 거냐는 거예요. 편향된 인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아유, 그래서 좀 되라고 해도 칸트같이 되긴 싫어요. 저는 이미 본능적으로, 아, 그런 지질이 이 형은 인생이 재미없어를 알고 있어서, 예, 이 나이 50을 넘긴 지금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도록 할 거 다 해보고 살았습니다. 이미 다 해봐서. 칸트를 몰랐지만 할 건 다 했다. 그래서 대략 칸트의 얘기들은 이렇게 굴러가는데, 칸트가 보세요, 이게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래놓고 기준을 찾으려고 하니까 약간은 억지스럽게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얘들이 중요하지 얘는 별 역할 없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얘는 엄격하고 정밀하고 정확하지만 얘는 그런 엄격한 정확성이 없다. 그러니까 얘들이 순수이성이고 얘는 불순이성이라 그랬잖아요. 이성은 불순한 거다라고. 어느 정도 열등한 거로 떼냈던 것을, 근데 현실의 도덕 가치를 찾아가면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살려내는 거죠, 다시. 예. 얘도 어쨌든 지 역할이 있다. 얘 역할이 도덕력을 찾아내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순수이성에 비해서는 한수 적고 들어가는 거죠. 순수이성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한수 적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수 적고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도덕률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도덕률이 비록 방법상 선험적 보편적 방법에 입각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에서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려면 취향 판단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오호, 좋다 싫다, 쾌적하다 불쾌하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 판단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논리적인 어떤 결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왜 설명할 수 없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오고 취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영향받고 여기서도 영향받는다. 근데 칸트는 이거 몰라 했으니까 설명 못 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취향 판단,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어떤, 그래서 판단력 비판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취향 판단의 공통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밝혀내야 도덕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리가 없다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살까의 문제에서 또 다른 보충 논리를 찾아내야 되고, 이 논리를 정당화하려니까 또 다른 보충 논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 판단을 다룹니다. 인간의 좋다 싫다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취미 판단 다루는 영역에서 인간의 좋다 싫다, 이게 아름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쾌한 거, 불쾌한 걸 나눠가지고 쾌한 걸 쫓아가고 쾌한 걸 중심으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쾌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숭고한 거다. 전형적인 의미의 쾌는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숭고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쾌와 불쾌 양쪽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쾌감도 극대화되면서 쾌감도 극대화되는 아주 미스테리한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영역이 있다. 무슨 스레지스트인가?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숭고한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개, 여기까지 이제 칸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단력, 심리 판단에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취미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하면서 막 펼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칸트 철학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겠다고 모르겠지만 지금 슈타인하고 비교대조에도 보면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셔도 이미 인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칸트 철학하고 일종의 근대 철학하고 인지학하고 뭐가 다른가?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다릅니다. 근대 철학은 3분의 1만 다루는 거예요. 3분의 1만 다루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쪽, 두쪽 라인을 제껴버린 겁니다. 제껴서 어디다가 넘겨줬냐? 이쪽은 과학이 알아서 해라. 유물론적인 과학이 알아서 해. 이쪽은 뭐, 알 수 없는 소리 하지만, 뭐 신앙인들이 뭐라고 짓거리더라. 그건 합리성하고 상관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합리적인 영역에 들어오지만 사회의 어떤 공적인 영역은 이걸로만 뿌리고 이걸로만 뿌리고 나중에는 이제 과학이 이쪽으로 파고들죠. 기술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만 뿌리고 이거는 대출. 이거는 대출. 그리고 조금 더 20세기 들어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는 오히려 이것도 대출? 얘가 지금 잡았죠. 유물론적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유물론적인 세계다. 그래서 뭐 서양 철학사의 전체 맥락에서 어떤 구도가 어떻고 저떻고 한 얘기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생각하고 인지학과 비교해봤을 때는 바로 이 두 부분을 어떤 범위에서 사고 통합의 범위에서 제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인지학하고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학하고 일반 근대 철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관점 자체가 다른 거고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만든 원리가 마음을 만든 원리하고 다르지 않다. 영적인 원리하고도 다르지 않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타날 때만 조금씩 방점이 다를 뿐 세 가지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 결합되고 순환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게 사람한테도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유기이론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죠.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제가 완전히 달라서 칸트 철학에 지금 제가 칸트 철학을 소개했던 것은 슈타이너가 이 논리를 차유의 철학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논리로 잘 써먹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정 논리만 활용을 하는 거지. 예, 전제 논리는 일단 떼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서 인지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워낙 마음을 저렇게 세계로 나눈 것들 많이 봤는데 감각권, 오성은 의식권이네. 감각권, 오성은 의식권이네. 바로 들어오죠.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의식권이 하는 역할, 만약 이걸 의식권이라고 본다면 의식권이 하는 역할이 뭐다? 종합하고 판단하는 거다. 칸트가 이성의 역할이라고 했던 거. 바로 그게 의식권이 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의식권하고 칸트 이상하고 뭐가 다른가? 슈타인의 의식권은 여기하고 여기를 오히려 이 경계 분리선을 뚫고 나가는 의식인 거고 칸트의 이성은 닫혀있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칸트의 이성은 적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사유인 거고 슈타인의 의식권은 오히려 적을 넘어서는 힘을 가진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다른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